026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디모아입니다. 디모아의 테마는 유시민 오픈뱅킹 AR, 증강현실, 이가 있습니다. 디모아, 은,는 동사는 1982년 12월 30일에 산미전산으로 설립하였으며 1993년 4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총판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산업은 타 산업과 융합되어 기존 전통 산업의 성숙에 따른 성장 정체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인으로 작용하며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21년 2월 사업 다각화를 위해 브랜드 사업 회사인 어반에이지를 흡수합병하였고 어반에이지, DGDP, 댕글드랍을 출시함. 기업 개요 대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교육부문 총판, 어도비의 교육부문과 상업부문 총판으로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17개 교육청 및 방과 후 교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청 산하기관, 대학교, 대학병원, 전국 중소기업, 병원 등으로 납품함. 대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주 디모아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어도비 등의 소프트웨어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종속기업 디모아의 마이크로소프트 총판 사업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대손상각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단기손익인 시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크게 하락. 그러나 양호한 수익성 견지. 대시 커비드 마이너스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 증가 등으로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모아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디모아의 시가총액은 71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디모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98위입니다. 디모아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85만 8020의 주입니다. 디모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디모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0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2배, 6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8번지억 원, 67억 원, 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억 원, 마이너스 425억 원, 39억 원입니다. 디모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6번지 64%이고 유보율은 58.8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아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02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68원보다 66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7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아의 종가는 702원이며 주가가 디모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모아의 종가는 702원이며 주가가 디모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7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디모아은는 거래량 521만 502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83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0만 5169주, 삼성에서 58만 4318주, NH투자증권에서 49만 214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7만 682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3만 391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5만 7327주,
NH투자증권에서 79만 248주, 삼성에서 53만 620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15,07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38,10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70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3,70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시민 관련주 띠모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